굉장히 튼튼하신 분이었는데 세상에 다리가 너무 앙상해지고 이제 입 근육이 굳어가시니까 발음도 어눌해지시고 다음날 뭐 아빠가 춤 쉬는 근육이 갑자기 굳어지시면 어떡하지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앞서서 걱정하는 일이 많았는데 불행을 굳이 가불해서 오지 말자.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우리 해프님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인스타툰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저랑은 또 인연이 있어요.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DF 정신과, DF 그 인스타툰에도 정말 멋진 인스타툰 그려주시고 계신 금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그래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긍씨라는 필명으로 만화를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창작자이자 자타공인 성덕이 된 헬프 박은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전부터 저희 닥터프렌즈 헬프님이라고 이렇게 몇번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저희 막, 저희 세 명을 그 100만 축하한다고, 뭐, 그림도 선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헬프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드디어 맞습니다. 정말 인스타툰을 저도 봤는데,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 내용도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툰까지 제가 또 부탁드려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저희가 많이 놀라거든요. 아, 정말요? 저희는 진짜 이렇게 약간 개떡같이 이렇게 보내면, 개떡같이 글을 이렇게 보내면, 그거를 정말 이렇게 통찰력 깊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훨씬 재밌게 이렇게 그림을 해주셔서, 아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재병 선생님이나 이준용 선생님도 완전 너무 체라고, 체툰이라고. 근데 이 박은선 작가님이신데, 필명 긍씨가 무슨 의미예요? 항상 여기저기에 설명할 때마다 이제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명이 박은선인데,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빠르게 부르면서 이제 박응이라고 부르기 박응, 시작했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별명으로 불리는 게더 편해요.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 처음에 만화 활동을 시작할 때 본명보다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도 나도 그러면은 뭔가 필명을 지어볼까 하다가 별명이었던 박응에서 긍을 이제 따오고 그냥 씨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긍씨가 된 건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긍씨라는 필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만화 안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혹시 긍정적인 이제 삶을 살자라 그래서 긍정의 긍인가요? 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근데 또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꿈보단 해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그래 그렇게 밀어붙이자 하고서는 네 요즘은 긍정의 긍씨입니다라고 네 그렇게 컨셉을 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작 책이 나오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첫 책이 나오신 거죠, 그쵸? 우리 오늘도 살아있네라는 제목으로 첫 책을 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도 살아있네 약간 이 뉘앙스에 따라 약간 긍정적인 느낌도 있고 지친 느낌도 들수 있고 부정적인 느낌도 들수 있고 하는데 작가님 웃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좀 중의적인 뜻을 담은 제목이에요. 제 만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루게릭병으로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처음 만화를 시작한 것도 이런 아버지의 투병기를 만화로 남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처음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루게릭병이라는 게 근육이 이제 말을 안 듣고 굳어가는 병이라서 뭐 육체의 감옥이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까지 뭐 불치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가족의 마음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네, 같고, 뭔가 맞아요. 나와는 좀뭐먼 얘기, 네, 나와는 맞아요. 관계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리시기 전에는 누군가 집안에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그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든 또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 어떻게 악화가 될지 모르는 병이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지고 말 그대로 오늘이 또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정말 오늘을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자체로 아 이렇게까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의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모두 담은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또 여기서는 별씨라고 하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버님도 뭔가 별이 네. 별명이신가요? 아, 별명은 아니고, 예. 저희 아버지 이제 성함 예. 중에 예. 그 별 규자가 들어가거든요. 별 규. 네. 아. 별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가 이제 아버지 성함에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그 한자가 굉장히 저희 아버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 노출해도 되지만, 가족들은 다 노출이 돼야 되는 막 그런 의무는 없으니까 그쵸. 뭔가 좀 가명으로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별씨라고 네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아버님은 좀 어떤 분이셨는지 사실 저는 이 네. 책에서 보니까 네. 아버님이 주로 인스타툰에서는 병환 관련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네. 또 작가님 기억에는 또 아버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중에 유독 이 에피소드가 네. 저는 읽으면서 되게 짠하고 아, 아버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의 네. 에피소드잖아요. 네. 이게 작가님이 중학교 때 있었던 네 맞아요. 이제 학교에서 도무지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뭐냐 말 그대로 도망치듯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연락을 듣고 출근을 하셨다가 곧바로 그냥 차를 돌리셔서 바로 집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 따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막 속상해 하실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또 다그치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그랬는데 그냥 들어만 주셨었나 봐요, 이때는. 사실 나중에 하셨던 얘기가 당연히 다그치고 싶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는데 일단은 우리 딸이 살아야 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야 된다. 네, 따돌림이나 아니면 뭐 학교 폭력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당시에 마음이 다쳤으니까 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게 부모로서 내가 할 역할이다라는 생각만 하셨다고 네,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우리 딸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긍 작가님이 학교 그만둘래 아빠 너무 네. 힘들어 이렇게 네, 얘기를 맞아요. 하셨을 때 네. 아버님이 정말 그냥 바로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네 맞아요 학교에 어쨌든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거기에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했고 정말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알겠어 하고서는 그날 바로 근처에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이때가 벌써 사실 한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자퇴도 아니고 중학교를 자퇴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였었거든요. 그쵸. 흔한 일은 아니죠. 네, 맞아요. 예, 예. 당연히 저도 말을 하면서도 어차피 설득을 당하겠지 다시 학교에 가겠지라고 내심 좀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겠어 라는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어? 진짜로?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그러니까 말을 꺼낸 당사자는 전데 오히려? 네, 정말 그게 오케이가 돼버리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믿어주는 아빠가 이번에도 내 편에서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도 거기에 보답해서 더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결과를 내야 돼라는 저도 그렇게 빠르게 좀 네, 마음을 가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아버지의 선택이
사실은 저를 살린 거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아버님께 어떤 감사함을 느끼는 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저희 아버지는 인정욕구가 강하신 분이라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내가 없었으면은 내가 너 살린 거다. 그것도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버님. 일본에서 또 일을 하셨죠? 네, 어디서 네, 일을 하셨죠?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에반게리온 만든 회사다라 그러면은 오, 많이들 아는데 가이낙스에서 네, 연출부로 한 4년 6개월 정도 네, 일을 했었습니다. 연출부라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보통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네, 많이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라는 메이커, 직업을 예, 먼저 생각하시는데 네, 연출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스토리보드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고 이제 그 구성된 화면이 완성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6개월 네, 이렇게 좀 긴 일본 생활을 하고 한국에 오셨는데 긍 작가님 아버님을 봤을 때 좀 더 많이 놀랄만한 일들이 네, 좀 있으셨죠 아무래도. 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지셨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완전히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건강 빼면 시체라고 할 만큼 이제 체격도 다부지시고 굉장히 튼튼하신 분이었는데 세상에 다리가 너무 앙상해지고 이제 입 근육이 굳어가시니까 발음도 어눌해지시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그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인데 한 번도 저희 아버지의 노년을 상상했을 때 그런 모습을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건장하고 건강하셨던 아버님.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으니까 그때 정말 아 이제는 진짜 도망갈 곳이 없구나. 나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에서 모든 거를 다 이제 해결하고 싸워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이 루게릭 진단을 받으셨을 때인가요? 그때가 받기 한 반년 전쯤이었었거든요. 뭔가 계속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런저런 검사 받고 네, 이러셨을 때인 거. 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굉장히 많은 수의 환우가 원인불상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뚜렷하게 루게릭병의 증상으로서 이제 특정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되어서야 진단명을 받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루게릭병 말고도 근위축성 질환이라는 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파킨슨병도 사실은 근위축성 질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 가능성을 두고 많은 검사를 해보다가 그 끝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질환, 이 질환 이렇게 배제하고 네, 남는 게 이제 루게릭병이라는 네, 아무래도 맞아요, 희귀난치 질환이다 보니까 에피소드,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게 이게 네, 오랜만에 이제 일본에서 돌아온 딸을 보고 나눴던 어떤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네, 정말 건강하고 강인하던 분인데 네, 아버님이 이때 눈물을 흘리시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또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남자가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강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박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막 이렇게 북받친 상태에서 장애 등급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얘기를 듣는데 귀로는 들어왔는데 머리가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서 일어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도망칠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원망이 제일 컸었어요. 누구에게 원망? 특정 지을 수 없는 모든 대상들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 신도 원망스러웠고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 스스로도 원망스러웠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큰 병 없이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불특정 다수까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믿고 화가 나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다고 특별히 더 막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한테 이런 불행이 닥쳐오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때 나를 세우고
그런 미움을 이제 제 안에서 굉장히 막 키워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셨어요? 그런 이제 미움이나 부정적인 감정들. 마음을 다잡게 된 데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모두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극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원망하고 아니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걸로 막 서로 죄책감을 갖다가 그게 어느 순간 저희가 서로서로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기를 갖다가 어느 순간에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조금 더 저보다 이제 솔선해서 우리 좋게 좋게 생각하자. 굳이 불행을 우리 안에서 키우지 말자라는 식으로 마음을 가다듬어 가셨고 저도 같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제 안에 있는 뭔가 원망이라던가 아니면은 죄책감 같은 것들을 덜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느끼신 네.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사람이 왜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 있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불행이 닥쳐왔을 때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의 불행이나 걱정까지 끌어와가지고 더 그거를 크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발생하지 않는 네, 미래의 맞아요. 일을 벌써 걱정하고 네, 맞아요. 가게가 더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뭐 다음날 뭐 아빠가 더 이렇게 예, 숨 쉬는 근육이 갑자기 굳어지시면 어떡하지?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앞서서 걱정하는 일이 많았는데 불행을 굳이 가불해서 오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불행을 가져와서 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얼마든지 끌어왔겠지만 경험상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눈앞의 일에 집중하고 좋게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그런 마인드가 좀 제 안에서 생겨난 것 같아요.